저희는요 지금 와 있는 곳은 동덕. 우리나라로 따지면은요 서울대급이에요. 이 나라에는 최고 명문대학교 한국어과도 있고. 그래서 한번 동덕대학교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른쪽 글씨가 동덕대학교라고 써 있는 거예요. 뭐 알든 모르든 그냥 뭐 보시라고요. 학교로 들어갑니다. 이게 다 여대생들도 있고 남학생들도 있고. 대학교에 들어왔습니다. 동덕대학교. 우리 학생들 오른쪽에서는 지금 점심시간. 점심시간이라 지금 밥들 먹고 있네요. 지금 애들 점심시간이고 해서 그런가? 이쪽 건물이 우리 한국어과가 있는 데예요. 그래서 학생들 한번 공부하는 것도 좀 보고 또 우리 형님들 또 여대생들도 좀 한번 보여드릴까 해서 우리 라오스 최고 명문대학교에 왔습니다. 여대생이에요. 동덕대학교 왔는데 지금 점심 시간이라 다들 식사들 하시네요. 김밥도 먹고 스님도 공부하러 오셨고. 어? 홍가올리? 사바이디? 아, 우리 여대생들. 네, 여대생들입니다. 밖에서 우리나라 뭐 옛날에 불량 식품 팔듯이 뭐 과일 파시는 분들도 있고 도시락 문화가 아니고 과일 주스들도 팔고 우리 스님들도 어우 컴퓨터로도 공부들 하시네요. 여대생들이에요. 조금 지적이지 않아? 에? 우리 형님들 좀 지적이지 않나요? 근데 다 대학생 같지가 않고 애기들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랑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좀 틀려. 길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국어과를. 지금 대학생인데. 파사카올리 다이버. 아 너희는 코이 파살로 다이 너희는 끝간. 이 동덕대학교 보면은요, 이렇게 한국어과도 있습니다. 코리아 뭐 어쩌고 교실 한번 들어와 봤어요. 점심시간이라 자네. 근데 여기는 전 대학교라 해서 대학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있어요. 저 가짜지? 강아지? 뻔버?
No. Bom? Bom? Te? Tete? Oh, 살아있네. Tete? 나 이거 장난감인 줄 알았어요. 응. 여대생이에요. 응암. 응암. 마음에 들어? 왜? 꼬셔줘? 꼬셔줘? 돼. 그러니까. 아, 저 빨간 거는 저거고, 이 녹색. 아, 녹색은 대학생이고. 넥타이는 거 다. 그러니까, 아, 저거 애들 거, 저 빨간 거, 저 뒤 보면은 무슨 그 북한 애들. 그 사회주의 그거 있잖아. 네. 네, 그거네. 자, 여기는요 비엔티안 세종학당입니다. 세종학당. 네, 아까는 한국어과였고요. 네, 제 지금은 네, 봉숭학당도 아니고 세종학당. 애들은 네, 공부하느라고 교실에 있는데 공부들 열심히들 하고 있네요. 네, 뭔 공부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뭐 우리 한국이나 여기나 똑같이 여자애들은 네, 다 저렇게 이쁘게. 네, 사진들 찍느라고 또 정신들 없고요. 여기는 학교 자체 내에 있는 뭐 문방구도 있고 음료수도 팔고 하는 거, 학생들 뭐 학용품도 팔고요. 네, 저렇게 청색 넥타이가 대학생 학용품들 겁나게 파네요. 돋보기도 팔고 그리고 출출한 거 간식거리도. 간식거리도 우리 한국보다 더 좋지 않나요? 우리 국민학교 때 생각을 해봐요. 이런 게 어딨어. 이런 게 얘들 치고네. 근데 더럽게 비싸다. 학교 안에서 파는 게 어찌 더 비싸냐? 와, 장난 아니네. 학교가 더 비싸다. 오, 저는 세웨나. 이씨, 세웨나 일단 하나 사서 앞에서 좀 마시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